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순수한 마음으로 시계를 그저 좋아하는 비전문가 40대 아저씨입니다. 제가 평균적인 일반인보다는 아주 살짝 더 다양한 시계들을 갖고 있는 편인데, 그렇다면 제가 소유 중인 시계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최애 시계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단 한 번도 안 물어보셨는데요. 그냥 지금 떠오르는 3개 정도만 뽑자면 론진의 마스터 컬렉션 문페이즈, 브라이틀링의 네비 타이머, 그리고 좀 뜬금없게 들리시겠지만 오리엔트 스타 헤리티지 모델입니다. 세 시계 모두 적게는 2, 3년, 많게는 10년 넘도록 소유하고 있는 시계들인데,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지금까지도 만족도가 계속 오르기만 한 시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계는 되도록이면 좀 오랫동안 소장을 해보고 착용을 직접 해봐야 좀 더 알게 되고 정도 들고 그 다음 시계를 구입할 때 조금 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아주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정답은 아니고요. 오리엔트 스타 헤리티지 모델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펙과 요소들을 갖고 있고, 럭셔리 시계 브랜드 수준의 마감은 결코 아니지만 적어도 시계를 나름대로 수집하고 있는 제 기준으로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는가 정도의 마감 품질은 갖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시계인데, 제가 이걸 왜 다시 꺼내왔냐면 이 역시 정말 구시대적인 마인드이긴 한데, 혹시라도 나중에 못 구할까봐 하나 더 샀거든요.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패키징은 동일합니다. 중저가 브랜드이긴 하지만 오리엔트의 나름 고급 라인 브랜드답게 오리엔트 스타 시계의 패키징은 조금 살짝 더 힘을 준 느낌이네요. 모델 번호는 RE-AW0003S00B. 먼저 구입한 모델과의 차이점은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클라스프, 그리고 용두와 인덱스의 로즈골드 톤 도금이 된 모델입니다. 리얼 골드가 아닌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610달러의 리테일가를 고려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 단점은 절대 아니고요. 아무래도 골드톤의 시계들이 살짝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제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평균 연령 43.5세, 도그워치 구독자 분들께는 그래도 수긍 가능한 비주얼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크기는 38.7mm, 두께는 12.5mm, 러그 투 러그는 46.5mm. 딱 봐도 클래식한 드레스 시계로는 정석에 가까운 케이스 크기입니다. 요즘 시계들이 자꾸만 커지는 트렌드가 있기는 한데, 저처럼 자기주장 강하고 보수적인 극소수 시계 매니아들에게는 그냥 딱 저스트한 스펙입니다. 이 시계는 어느 날 오리엔트 스타가 그냥 새로 만든 시계는 아닙니다. 헤리티지 고딕이라는 이름답게 최초의 오리엔트 스타 시계인 1951년도 시계를 복각한 모델이고요. 낙엽 모양의 리프 핸즈나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특유의 숫자 인덱스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이엔드 브랜드의 전통적인 클래식 시계답게 러그 끝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처리한 부분과, 무엇보다 케이스의 모든 모서리 부분들도 미세하긴 하지만 둥글게 마감을 해서 손으로 만져봐도 어디 하나 불쾌감을 주는 느낌이 없이 상당히 부드럽게 마감을 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만족감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 시계를 실물로 봤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최대한 전달이 될까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주관적이긴 하나 제가 느낀 점은 전통적인 클래식 시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원칙들은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특유의 동양적인, 아시아적인 외관을 갖고 있는 그런 시계 느낌입니다. 말하고 보니까 정작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이얼을 보면 샴페인 컬러의 다이얼이라고 하던데, 생각보다 그렇게 누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도 아닙니다. 아이보리와 베이지를 약간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살짝 글로시한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시계 가격을 고려하면 에나멜 다이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빛반사를 좀 해보면 그럴싸한 블루톤의 핸즈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마스터 컬렉션의 구운 핸즈와 좀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구운 핸즈는 아닌 걸로 보이네요. 9시 방향의 깨알 같은 레터링 크기는 합격이고요. 12시 방향의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위치는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위치는 살짝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리엔트 스타 로고와 숫자 인덱스들의 양각 처리는 역시 가격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수준의 무난한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클래식 시계답게 사파이어 글래스 창을 통해 오리엔트 인하우스 무브먼트 F6G42가 보이긴 하지만 오리엔트 스타 로고와 레터링 정도를 제외한다면 일반 오리엔트 무브와 차별 있는 데코레이션이 없는 부분은 아무리 중저가 시계라고 해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용도는 크기는 작지만 엣지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립에는 문제는 없으며 한 칸을 뽑으면 날짜 설정을 끝까지 뽑으면 해킹 상태가 되면서 시간 설정이 가능하네요. 평상시 모드에서는 수동감기가 가능하며 보이시는 대로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를 통해 무브먼트 에너지 잔여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드오버 클라스프는 두껍지는 않은데 시계 컨셉에 맞게 다른 저가형 오리엔트 모델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살짝 고급진 느낌의 작동감과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계의 가장 뚜렷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가죽 스트랩입니다. 실버 모델과는 다르게 브라운 컬러의 이 가죽 스트랩이 제공이 되는데 이 저렴한 느낌의 광택이라던가 엠보싱 처리도 그렇고요. 악어 가죽을 흉내낸 이 표면 처리도 쉽게 말씀드려 그렇게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사제 스트랩 퀄리티와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5만원 이상 하는 스트랩 수준은 아닌 것 같네요. 총평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느낌의 스트랩, 나름 고급 브랜드치고는 데코레이션이 전혀 없는 무브먼트의 단점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짧은 역사임에도 나름대로 헤리티지가 있는 1950년대 모델을 현대적으로 복각을 한 점, 클래식한 에나멜스러운 다이얼과 구운 핸즈스러운 느낌을 그래도 그럴싸하게는 구현했다는 것, 고집스럽게도 유행과 트렌드를 무시하고 38mm 클래식 시계의 원칙을 잘 지켰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60만원대 가격에도 이 파워리저브와 스몰 세컨즈를 구현한 진짜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적용된 부분은 제가 이 시계를 두 개씩이나 구입한 충분한 이유는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무시해도 일단 시계가 잘 생겼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